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오먼이죠. 자, 제가요 이 두 번째 우리 매냐 언니 지금 하엽 정리를 두 번째 지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아론스예요. 예이구, 아론스를 갖다가 세상에 꽃도 안 떼어나가고 이게 난리도. 아니 저번에 왔을 때 우리 언니 뭐였을까? 얘가 22년 9월 11일 날 식재를 하나인데요. 이거 아마 제가 식재 도와줬을 거예요. 왜냐면 딱 식재 한 폼이, 자, 우리 그 식재를 하면은 이게 딱 그 누가 했다라는 게 가끔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아론스는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지금 제 거 마불금도 자 보시면은 이 아이도 지금 하엽 정리를 다 못해 갖고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 매니아 언니 거를 제가 하엽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꽃대가 곰팡이 윤이 생기고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돋보기 좀 써야 되겠다. 안 보여서요. 잠시만요. 자, 돋보기 쓰고. 자, 보시면 이 꽃대가 지금 이렇게. 자, 곰팡이 균이 생겼어요. 지금 곰팡이 균이 지금 요 정도예요.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꽃대를 미리미리 뗐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 사이사이가 곰팡이 균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꽃이 또 피고 있는 애가 있죠. 얘도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꽃은 따줘야 돼. 꽃에서 진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꽃만 보면 요즘 막 따죠. 제가. 자, 요렇게. 꽃을 따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하엽 정리를 좀 도와줘야지. 이 언니는 이러다가 애들 다 곰팡이로 가시겠어요, 지금. 사이사이가 전부 다 곰팡이에요. 야, 일단 꽃대부터 좀 뺄게요. 이거 말라서 꽃대가 안 끊어지면 다행이에요, 지금. 제가 그렇잖아도 하엽 정리를 못하는 사람인데. 참, 남 하엽, 진짜, 아유, 아무리 우리 이웃이지만, 우리 키핑 언니지만, 이렇게 심각해요, 지금, 이 언니께? 분갈이도 좀 몇 개 도와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 지금, 그래도 뽑히는 애가 있는데, 아우, 이 사이사이가 지금, 가여워라. 야, 너는 우리 애들보다 더 가엽다, 얘. 여기는 덜 말랐으니까 꽃대만 뜯고, 얘도요. 엉망이죠, 지금. 아, 이거 로짜면 좋아. 이걸 좀 떼낼까요? 아우, 답답해. 이거 이름표 좀 뽑고. 아론스, 이거 색감 들면 진짜 이쁜 아이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에 이뻐요, 이뻐요 하면서 엄청 팔았던 애예요. 이뻐요를 입에다 달고 살았었죠. 아, 제가 또, 그리고 요거. 요거 자랑해야지. 제 거 풍란, 지금 요거 꽃피려고. 이게 소유 풍란이에요. 제가 꽃가게 하면서 데리고 있다가 여기 이전하면서 갖고 왔던 아이인데, 요렇게 지금 작년에도 꽃을 펴줬어요. 얘가 엄청 이쁜 아이가. 근데 요 향기도 좋은 아이가. 지금 요렇게. 갖고 왔어요? 네, 육두. 예? 예, 육두밖에 없어요? 언니한테 내가 그러면 아까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자, 이렇게. 얘는 심각하네 지금. 이런데 균이 깍지가 있나?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우, 잠깐만요. 일단 떼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곰팡이 균이 그냥 심각해라. 지금 보시면 여기 꺼뭇꺼뭇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균이에요. 여기 생장점 요 가까운 주변에 있는 요 아이까지 얘는 균제를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높은 습도에 의해서 지금 하엽 정리를 안 해주고 통풍이 안 되니까, 오, 밑에가 혹시 깍지 있나? 잠깐만요. 조금만 더 따보고. 와, 균만 있으면은 그나마 그렇게 어떻게 잡아볼 텐데. 큰일이네. 깍지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요즘 궁둥이, 엉덩이 밑에서 진짜 깍지가 엄청 생겨. 아주 작년에 저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싫어요. 작년에 저 깍지 때문에 애들 많이 보냈거든요. 아, 올해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제가 화요일부터 다음 주한 18일부터는요,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는 잠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틈틈이 가끔 이제 여지껏 못 만났던 이제 친구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고 이제 저도 진짜 몇년 만에 여름 휴가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박 실장은 신났죠? 방학 간다고? 아이고 참. 네, 그런 거 보면 참 나이가 50이 넘어가도 참, 참 사람은 여자는 예쁘다 소리 해야 좋고 그렇듯이 왜 이거 어떡하지? 떼버릴까? 잠깐만요. 가위질을 칠까? 떼버릴까? 이거 균인데 심각해요. 이게 너무너무 통곡이 안 돼서 이 안으로 약이 안 들어간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엽정리를 이렇게 안 해주니까 약이 안 들어가. 제가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뭐 전에 방송 다시 되돌리고 하는 거 같잖아요. 이건 진짜 하엽을 볼 때마다 하는 소리고요. 깍지를 볼 때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지겨웠을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애들 이애 보면은 이 소리 하고, 저애 보면 저 소리 하고, 얘는 이래서 이래, 쟤는 저래서 저래. 그리고 제가 그리고 조금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는 편이라, 될 때까지 이거 이제 아마 여름 지나갈 때까지 그 소리 할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그런 편이에요, 잔소리를 해도 애들한테도. 자, 근데 막 이렇게 하엽 정리해주면 어쩜 이렇게 속이 다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너 진짜 아까 전후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내가. 엄마야, 미안하네 언니. 그래도 언니, 내가 언니 거 애들 지금 하엽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 언니가 그 다육이집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자, 다육이를 이제 새로 그 오픈을 하실 건데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다육이집 이름을 한번 예쁘게 한번 지어 보실래요? 저 우리 고객님들이 이름 하나만 예쁘게 지어 주세요. 웬만하면 없는 걸로 지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름을 제가 다육이집 이름을 하나를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 이름을 예쁘게 지어주신 분께는요, 제가 이제 이 언니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걸로 선정을 해가지고서 제가 예쁜 화분 하나를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화분은 제 마음이죠. 뭐 서랍은 3만 원짜리 큰 거를 하나 보내드릴 수 있고요. 뭐 그냥 원래는 이 언니가 줘야 되는데. 저한테 이름을 하나 지어봐. 그런데 전 이름을 제가 여지껏 다 작명을 하긴 했는데, 우리 제가 미소토도 그렇고요, 저희 프리티도 그렇고 제가 다 작명을 했거든요. 프리티 우먼은 우리 미쪼리님이 지어주셨다. 제가 원래 다른 닉네임인데 그 닉네임을 우리 미쪼리님이 해주셨다. 그렇듯이 우리 언니 이제 이거 다육이 가게를 차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하나만 예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골라서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차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가을에 간판 달건 하긴 그 전에 사업자를 내겠구나. 그래서요, 우리 고객님들이 예쁜 이름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 자, 제가 그랬거든요, 언니한테. 다육이 이름 어때, 언니? 나는 다육이 이름으로 했는데, 프리티라는 이름이 뭐 다른 뜻도 있지만, 예쁘다, 귀엽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프리티라는 다육이가 참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프리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프리티는 그리고 입꼬지가 페이퍼되면서 저한테는 엄청나게 쉬운 다육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처음 접했을 때 나한테의 프리티 다육은. 그래서 제가 그 프리티라는 다육이의 이름, 그러니까 그 영어로 예쁘고 귀엽다 그런 뜻으로 제가 프리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는지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육이 이름이에요, 프리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언니한테. 다육이 이름으로 하지 그래? 그랬더니 또 그거는 별론 건지 자꾸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그 뭐죠? 그 순우리말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두 글자에서 세 글자가 참 이렇게 기억하기 쉽고 듣기 좋고 일단은 기억하기 좋은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갖고 노망다육이라고 그랬더니 노망다육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 노망난 다육이라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왜 그렇게 듣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듣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자꾸 거꾸로 보이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앞을 좀 다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다시 또 세팅을 해줬거든요. 저 이런 것도 할 줄 몰라요. 기계치여갖고. 그래서 제가 말 이쁘게 못하고 막 편집도 못하고 나가면은 좀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년님 출근하셨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워서, 왜냐면 너무 요즘 습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자주 출근을 하십니다. 오히려 여름이면 뭐 그냥 안 오고 겨울이면 추워서 안 오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요즘은 애들 관리해줘야 되는 시기라서 자주 출근들을 하십니다. 우리 매니아님들을 뭐 요즘 주말에 거의 다 출근들을 하십니다. 약 주시게요 사장님. 네. 그 야 좀 더 타시면 저 살균제 조금만 그 살충 이 언니 곰팡이균 있어요. 저 여기 앞에 언니 누군지 아시죠? 우리 언니 귀여워 아주 그냥 아유 진짜 언니 언니는 다음에 놀러 오면 내 거 100개 따고 가야 돼 하여 진짜 자 이렇게 정말 이쁘다 얘는 핑크 잘하고 삽니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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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 저기 짝꿍 사장님 밖에 가서 서랍은 3만원짜리 하나만 들고 와봐요 그 단지 스타일 있죠? 우리 짝꿍 사장님 지금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배회를 하고 다니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상이 안 나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상이 안 나가. 제가 다음 주부터요. 18일부터요. 그래서 우리 짝꿍 사장님이 저렇게 할 일이 없어 배회를 하고 다니세요. 왜냐면 여지껏 바쁘게만 살아서 좀 쉬어주고 싶거든요.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지금 우리 짝꿍 사장님 병원도 가야 되고 저도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진짜 쉬는 날이 꽉 차 있는 만큼 할 일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영상도 찍어야 되고 저는 여기 매일 나와서 뭐 한 편이든 두 편이든 영상은 찍고 갈 겁니다. 왜냐면 우리 고객님들 궁금하시니까 심심하시니까 제가 힐링 시켜드려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진짜 뭐 힐링을 떠나서 아우 얘도 진짜 곰팡이 있네. 못 살겠네 정말. 벌써요 달라요. 자 하엽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그 말도 또 하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됐나? 다 뜯나? 얘는 왜 덜렁덜렁하니? 소개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도 괜찮네. 애가 이쁘네. 이게 아마 딱 맞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게 란다 자리분인데 요즘 란다 사장님이 요 사이즈를 작년에 좀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갖고 이 언니가 아마 이거 작년에 제가 숙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제가 아론스 작년에 많이 팔았을 때 작년 아마 봄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론스 자라고자 핑크 자라고자 이 손톱이가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손톱이가 아주 여우같이 예쁜 아이. 뒤로 자빠져 뒤로 뒤집어졌다 그래야 되나? 자빠졌다 그래야 되나? 말도 예쁘기도 못해. 아무튼 근데요 저 이해하고 보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유 쟤는 원래 성격이 저러느니 하고, 그렇다고 제가 악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말 재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얘는 뭐야? 초파리가 여기 죽었네. 얘도 제 것도 따야지. 이거예요? 아, 있어요. 그런 거 사장님. 자, 주세요. 어머 이쁘다. 제일 이쁜 거 골랐네. 네. 너무 이쁘다. 이거 3만 원짜리 엄청 예쁜 거 골랐고. 뭐야 내 거? 자, 이렇게. 자, 이 사이즈가. 이게 15cm였나? 와우 예뻐 예뻐 예뻤다. 이거는 여기다. 자 이렇게 하고 마블금입니다. 이제 제 건데요. 마블금 하도 제 거 묵혀놓은 애가 우리 매니아 언니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쁘다고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하엽 종류도 얘도 예쁘다가니까 자꾸 어머 나 얘 또 심어놓은 거 없나 하고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이소공 방문에 기식 제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예쁘다 그래서 얘는요 큰아버지 식재를 했다가 한 번도 옮겼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 마블금 예쁘죠? 진짜 예뻐. 그래갖고 제가 지금은 이 마블금이 저한테는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는데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리면은 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죄송해요 없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가을 되면 꼭 많이 구해다가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판매 영상 시큰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농장 다니는 게 주특기 아니겠어요. 저 농장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 화분이 깨졌네. 이거 언제 깨졌대야. 또 분갈이 또 해줘야 되네. 화분이 뒤에가 금이 쫙 갔네요. 깨졌네. 나 언제 깨진지도 몰랐네. 자 요렇게 하고요. 어머 너무 이쁘다 얘. 얘는 제가 욕망을 가득대면서 큰 분해.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때만 이렇게 컸었어요. 진짜 이렇게 엄청 큰 아이를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아 큰 아이가 어떤 얼굴 상태였냐면요. 누가라 한 이런 얼굴 큰 상태였을 거예요. 이렇게 얼큰이 요런 얼큰이었는데 얘를 갖다가 얼굴이 이렇게 작아진 후에 제가 아마 이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을 거예요. 작은 분에다가. 그러니까 요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큰 아이 뭐 얘는 4두짜리 얼큰이네. 요런 아이로 그래서 요 아이를 갖다가 여기 작은 분에다가 아마 제가 작년 10월 16일에 옮겨 심었네요. 어머 이쁘다. 들어가세요. 우리 매니아님 퇴근하십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그러시네. 자 그래서 요 아이는 5월 23일날 식재를 했네요. 아마 얘 이쁘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아마 요렇게 얘를 또 심어놨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우리 매니아 언니 거 자라고사 핑크 자라고사 9월 18일 작년에 식재한 거 하고요. 작년에 9월 16일날 아론스 정말 요 입술이가 너무 예쁜 아이죠. 입술이가 아주 요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초콜릿 라인처럼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완전 예쁘죠? 어우 세상에 예쁘다 사랑스럽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요 아이 지금 또 우리 언니 거 하엽 정리하면서 자랑질 하면서 자 우리 언니 혹시 우리 고객님들 이름 예쁜 이름 공모합니다. 공모라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맞죠 맞나 제가 재주가 없어서 이 아이 작년에도 꽃이 하나 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꽃모으리를 또 맺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이 아이 꽃을 이제 올해 또 두 번째 봅니다. 아우 너무 예뻐. 그냥 그늘에 그냥 놔줘요. 이 풍란하고요 다육이는 같은 온도에서 같이 키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유리에다 어떻게 해놨냐면요 그냥 뿌리 끝만 나는 원래 이렇게 물에 담그면 안 돼요. 원래 통풍이 잘 돼야 되고요. 다육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얘도 물기를 한번 그러니까 물을 줄 때는 한번 푹 줬다가 한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잘 통풍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어머, 어떻게 저기 유리에다가 저렇게 해놨지? 유리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요. 그늘 쪽에 두셔야 되고, 너무 뜨겁게 직광에 놓으시면 다 삶아져 버려요, 뿌리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그늘 밑에, 커튼 밑에 있으면서, 물을 완전히 바닥에 조금만 놔둬요. 그러면 그거를 이끼,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이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싹 빨아 올려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여지껏 살았습니다, 4년을. 아, 너무 예뻐. 근데 이렇게 꽃을 올해도 또 어김없이 피워주네요. 근데 저기 한 다섯 아이가 있는데 얘만 꽃을 펴요. 자, 그래서 쟤들은 남자인가, 얜 여자고. 자, 이러시고. 자, 예쁘죠? 자, 우리 언니 하엽 정리해 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우리 언니가.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하엽 정리한 아이 또 보여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하루 해가 또 다 졌네요. 지금 현재 28도고요. 습도는 75%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